안녕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곳에 이제 구약 시대에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벨로부터 포함해서 다윗 시대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보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귀한 것이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사람들이 뭐 자기가 봉사해서 교회 헌신해서 그 열심히 하게 되면 믿음의 분량이 많고 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더 적어지는 것처럼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을 불면 더 커지고 또 바람을 빼면 적어지는 믿음을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 의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런 그 분량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아벨로부터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보면 노아라든지 또 혹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이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산 그 사실을 갖다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봉사를 하는데 그 일을 갖다가 내가 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 호스피스 병동에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봉사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봉사하고 나면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칭찬하는 것이겠죠. 물론 칭찬을 듣고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그때마다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나는 주님의 수종들은 그런 하나의 몸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사실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생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그 어떤 일도 아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의 일도 또 혹은 뭐 직장에서 일도 혹은 사회적인 그런 일도 모두가 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는 일이라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랬어요. 그들의 환경이 어떤 변화가 오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그랬죠? 자,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색을 내는 거 있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뭐 일을 사회가 하는 일도 자기가 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헌금도 자기가 내고 하는 그런 이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주어진 내 재능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런 그 귀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우리가 행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